9월 셋째 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인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께 예배 드리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와 예정 가운데서 택함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을 입어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 가운데 영과 진리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의 몸을 드리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과 성령님이 그를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취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시고 그 만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사회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개하며 부흥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지체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협력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진실한 기도가 있게 하시고 거룩한 성화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새 생명의 열매가 날마다 맺혀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찬빛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사회에 구원의 빛이 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교회, 앞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지난주와 똑같이 다시 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41페이지.